이번 시간엔 실무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렌더링한 이미지인데 요즘에 PBR 텍스처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PBR 텍스처를 이용해서 불규칙하게 면이 앞쪽으로만 튀어나오고 측면은 거의 평면에 가까운 이런 돌출 벽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그 외에 앞쪽으로만 튀어나오고 측면은 다 평면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고민을 해봤어요. 보통 튀어나오게 되면 옆면이 떨어지거나 비어버리고 또 앞쪽으로만 튀어나오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V-Ray 디스플레이먼트가 사방으로 다 적용이 되는 편이에요. 박스가 있다면 특정 부분만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벌텍스 페인트라는 걸 같이 사용하면 그걸 마스크처럼 사용하면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했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뿐 아니라 텍스처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먼트를 표현할 때, 곡선에 표현할 때도 어느 정도는 튀어나오고 어느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게도 할수 있으니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걸 표현하기 전에 벌텍스 페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것까지 해보시면 더 편하니까 두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장면의 플랜을 2000 사이즈로 만들게요. 일단 플랜에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적용합니다. V-Ray 디스플레이먼트에 사용할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비트맵이나 V-Ray 버전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V-Ray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상관없으니까 비트맵으로 텍스처를 한장 가져옵니다. 이 텍스처를 텍스트맵에 연결해 줍니다. 인스턴스로 연결하시고 어마운트는 50으로 할게요. 오른쪽에서 봐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3D 매핑을 사용할 경우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엣지의 길이 값으로 이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 뭐 텍스처의 형태나 튀어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건. 그리고 만약 이렇게 평면에 할 경우 매핑을 다 가지고 있는 혹은 언랩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2D 매핑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튀어나와요. 3D 매핑보다는 좀더 깨끗한 표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맵에서 타일링을 줬을 경우에 내가 적용한 값만큼 이렇게 반복돼서 튀어나오게 되는 게 간단한 의미에서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예요. 어마운트는 적당한 값을 주셔야겠죠. 돌이 아닌 바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비트맵이 아닌 3D 맵이 있잖아요. 기본 맵 중에 글래디언트 램프라던가 노이즈라던가 스모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텍스처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 흰색이 튀어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아웃풋을 넣어서 어떤 텍스처를 만들었을 때 이걸 다 수정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인벌트하고 얘를 맵으로 사용하면 쉽게 맵이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맵에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UVW를 플랜 형태로 주고 매핑 좌표를 바꾸면 타일링이 됩니다. 튀어나오는 이런 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작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마운트를 20 정도 주고 많이 튀어나오겠죠? 이제 벌텍스 페인트를 사용해 볼게요. 디스플레이먼트가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다가 벌텍스 페인트를 추가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점에 페인팅을 하는데 확실하게 보는 건 지금 회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물체가 갖고 있는 색상이 보이는 거고 여기서 잠깐 내려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걸 클릭하면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보입니다. 흰색이죠? 그리고 이 점에 칠하고 싶은 색상이 여기 검정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검정색이 칠해지는 거고 칠하는 게 페인트 하는 거고 만약 칠한 걸 지울 때는 그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칠해 볼게요. 칠할 때이 브러쉬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를 키워서 크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영역을 칠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게 브러쉬고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지워지고
만약에 면을 선택했다면, 면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왜 삼각면일까요? 사각면이 아니고. UVW 다음에 에디 폴리가 있고, 그 위에 벌텍스 페인트가 있다면, 폴리곤은 사각면으로 선택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앞에 보면, 페인트 올이 있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한 부분에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면이 딱 만들어져요. 이거 보고 싶으면 두 번째 있는 거. 그러면 바깥쪽은 다인색, 안쪽은 검정색.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칠했다면 VLA 디스플레이먼트는 변화가 없겠죠?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렌더링 사용하세요. 바로바로 보이니까. 변화가 없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벌텍스 페인트라는 거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다가 Change Material Map Type을 선택하고 기본 맵에 있는 Composite 맵을 사용합니다. Keep으로 현재 있는 맵을 그대로 사용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마스크라는 게 생겨요. 이 레이어의 마스크. 여기서 Vertex Paint 한 곳이 있었잖아요. 얘를 마스크로 사용할 거니까 맵 중에 Vertex Color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마스크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게 음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요. Composite Map. 그 다음에 렌더링 해볼게요. 이상하게 나타나죠? 3D 매핑으로 확인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사용한 글래디언트 램프가 3D 맵이기 때문에 3D 매핑으로 해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과 흰색으로 지금 벌텍스 페인트가 폴리곤에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딱 끊어진 상태가 되고 튀어나온 부분 옆면은 딱 끊어진 거죠. 옆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 벌텍스 페인트에서 흰색으로 모두 채우고 다 채워졌죠? 그 다음에 점을 바깥쪽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할 거예요. 바깥쪽만 선택하고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선택된 점에만 채우기를 하면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느낌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사각형에는 면을 삼각으로 나누는 보이지 않는 엣지가 존재하는데 그 엣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연결되는 그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걸 수정하려면 에디폴리에서 엣지에 가면 턴이란 게 있어요. 에디 엣지에. 턴이란 걸 이용하면 이 숨겨져 있던 엣지가 보여요. 방향이 다른 거, 이렇게 옆으로 된 거를 클릭해주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테두리에만 검정색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VLA 디스플레이먼트에서 렌더링 해볼게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정색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VLA 디스플레이먼트인데도 이쪽 측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가운데로 가면 점점 높아지는 걸볼수 있죠.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은 벌텍스 페인트로 조정해서 없어지게 하고 어떤 부분은 있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럴 때 폴리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인셋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바깥쪽에다가는 점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이렇게 적용하면 또 바뀌겠죠. 이렇게요. 그럼 영역이 더 넓어졌으니까 바깥쪽은 좀더 없는 그런 상태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매핑이 늘어났겠죠? 인셋을 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UVW를 에디폴리 위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맵이 늘어나진 않겠죠? 에디폴리 위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벌텍스 페인트에서는 검정색을 페인트하게 되면 뭐 가운데 이렇게 일렬 이쪽은 올라오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쪽 부분이 없어지겠죠. 건축물에 이런 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도 이런 게 표현될 수도 있죠. 구멍을 낼 수도 있고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고 검정색과 흰색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벌텍스 페인트라는 게뭐다 알려고 하면 옵션이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설명드렸던 거 원래 물체 색상, 페인팅 되는 색상, 검정색과 흰색만 일단은 배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을 사용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페인트하는 거, 내가 일일이 페인트하는 거, 선택된 거에 한 번에 페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지우는 거, 그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브러쉬의 크기를 바꾸는 거 이렇게만 공부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깥쪽에 VLA 디스플레이먼트가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작업할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건데 잔머리를 쓴 거죠. 물체 지우고 맵도 지우고 얘도 보이지 않게 할게요. 프론트 뷰에 플랜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건데 크게 실제 크기처럼 2400에 2400 크기로 만들게요. 세그먼트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임의로 나눌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스위프트 루프 가로로 하나 나누고 스플릿하고 엣지에서 스플릿 그래야지 위만 따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해서 또 스플릿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옆에는 보통 홈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잘 보이라고 홈을 만들게요. 저는 챔퍼 기본 챔퍼 값을 임의로 주고 오픈합니다. 쉘줄 거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쉘 줄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을 랜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게요. 넓은 영역을 할 때는 스크립트 사용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UVW는 박스 형태로 줄게요. 매핑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만약 여기에 VLA 디스플레이먼트를 적용하고 3D 매핑이죠. 이제 내가 원하는 돌 느낌을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PBR 텍스처를 세팅해 볼게요. 만약에 VLA 재질에 PBR 텍스처를 넣을 건데 여러분 PBR 텍스처를 넣을 때 VLA 버전이 낮으면 그 비트맵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비트맵 똑같아요. VLA 버전이 높은 분들은 VLA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제가 사용했던 비트맵은 얘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올 건데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꼭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퓨즈. 디퓨즈는 제가 사용할 건 아닌데 일단 세팅을 해 놓을게요. 쉬프트 드래그. 디퓨즈에 해당하는 AO. 쉬프트 드래그.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먼트. 쉬프트 드래그. 노멀 맵. 얘 사용할 거죠? 그다음에 러프니스 맵. 그다음 또 하나 있는 건 러프니스에 대한 AO인데 그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걔는 불러오지 않을게요. 작게 해놓고 작게 해놓고 이두개 AO하고 디퓨즈는 맵에서 컴포짓 맵을 가지고 와서 컴포짓 1번에 레이어 1번에 디퓨즈 맵을 연결하고 컴포짓 맵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2번에 AO를 연결합니다. AO에서는 멀티플라이 모드를 사용하고 투명도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음영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 음영 조정이니까 이렇게요.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고 디퓨즈에 연결. 하지만 우리는 그냥 놔둘게요. 볼 때는 디퓨즈 텍스처가 있으면 VLA 디스플레이먼트 했을 때 그게 잘 느낌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렌더링 할 때는 이걸 빼놓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먼트가 있었죠.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먼트에 연결해 놓습니다. 디스플레이먼트에 연결해 놓고 맵 슬롯에서는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오프해요. 맵에서 적용되는 건 빠지고 VLA 디스플레이먼트만 적용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먼트를 VLA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에 인스턴스 복사합니다. 같은 재질에 이렇게 그냥 계속 딸려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프 맵이 있죠. 범프 맵은 이 노멀 맵을 사용할 거예요. VLA 노멀 맵, 노멀에 연결하고 노멀 맵을 범프에 연결합니다. 그럼 노멀 맵에 의해서도 범프가 표현돼요.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맵은 현재 글로스니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러프니스 선택하고 러프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러프니스, 글로스니스. 그리고 반사 같은 경우도 얘를 뭐 조정하면서 쓸 거니까 얘를 그대로 리플렉트 맵에도 연결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컬러 컬렉션 같은 걸로 조절을 하면서 사용하면 돼요. 이제 됐네요. 여기서는 그냥 이 맵을 다 연결해 놓은 상태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먼트 확인한 다음에 이 맵을 적용해서 렌더링하면 되니까 이젠 디스플레이먼트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현재 상태로 렌더링하면 조명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돔라이트를 껐으니까 라이트에서는 VLA 라이트 이렇게 플랜 라이트 형태로 만들고 붙여서 위쪽으로 놓을게요. 밝기는 따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디렉셔너를 0.45 아래쪽으로 빛이 이렇게 좀더 모여서 내려가게 숨기고 이렇게 해서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인터랙티브 렌더링 켜서 조명의 위치 이런 걸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튀어나온 값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50 정도에서 그림자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더 과하게 튀어나오게 해서 느낌 확인해 볼게요. 이제 보면 제가 입력한 값만큼 모서리가 다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맵이 얌전한 맵이잖아요. 막 울퉁불퉁한 돌맵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살짝만 보여요. 3D 매핑을 했을 경우에 모서리를 붙이는 명령이 아래에 있어요. Keep Continuity 이 옵션을 이용하면 모서리가 붙게 돼요. 이렇게. 그럼 모서리는 다 붙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옆면으로도 튀어나오게 돼요. 매핑에 따라서. 튀어나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얘가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죠. 옆으로도 이렇게 먹고 두개 겹쳐 있으면 튀어나가면서 서로 겹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여기도 겹치죠. 앞쪽으로만 튀어나가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질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매핑했던 게 있으니까 측면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서 벌텍스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매핑이 중요하니까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폴리곤을, 앞에 있는 폴리곤 3개, 이게 있었죠? 얘를 앞쪽으로 살짝 익스트루드 하고, 살짝만. 그리고 인셋해서, 살짝만. 또한번 인셋하고, 또한번 인셋해요. 아주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벌텍스 페인트를 할 겁니다. 점을 선택하고, 글로우 하게 되면 점이 이렇게 선택이 확장돼요. 다시 한번. 모서리까지 왔죠? 다시 한번. 그래서 모서리보다 한번 이렇게 딱 꺾여 있는 부분 안쪽까지 오면 여기다가는 검정색을 넣을 거고, 검정색 페인트 셀렉트를 Ctrl I로 반전시킨 다음에 이렇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흰색을 페인팅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잘 페인팅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벌텍스 페인트 위에 여기서 이제 인셋 같은 걸 하고 그랬기 때문에 UVW를 다시 박스 형태로 하나 줘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 비트맵, 사용했던 비트맵을 컴포진 맵으로 바꿔야겠죠? 킵으로 벌텍스 컬러를 레이어 마스크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넣어줄게요.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현재 상태로 렌더링 해볼게요. 보게 되면 모서리가 살아났죠? 이 틈이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틈은 보이고 앞쪽으로는 디스플레이먼트가 적용된 상태 이렇게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 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 엘리먼트잖아요. 그 엘리먼트가 서로 다른 부분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약간씩 위치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어 있는 상태로 맵이 적용되면 가장 최적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V-Ray 맵이 V-Ray 트라이플래너 텍스처예요. V-Ray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지금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V-Ray 비트맵을 사용해야 돼요. V-Ray 비트맵.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비트맵을 사용했다. 이렇게 예전 버전에서 비트맵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으면 비트맵 앞에 얘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텍스처에 비트맵을 썼을 경우에는 텍스처에 연결해 줘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V-Ray 비트맵을 사용했다. 그럼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는 V-Ray 비트맵에 있는 매핑 소스에 다 연결해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조종한 값이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텍스처를 한번 세팅하고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사용해서 매핑 소스로 사용하면 모든 텍스처 값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겠죠? 뭐 옵셋 값 같은 경우는 XY 축으로 옵셋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값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이렇게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랜덤 텍스처 옵셋이 있고 또 랜덤 텍스처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이두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또 알아서 회전하고 위치도 바꿔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물체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먼트니까 랜덤 모드에서는 이렇게 바이 엘리먼트를 선택해 주면 엘리먼트마다 위치 그다음에 회전을 다르게 표현해 줘요. 이거를 매핑 소스에 모두 연결해 줍니다.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사용할 때이 사이즈가 중요한데, 내가 매핑 좌표를 줬을 때2000 사이즈로 줬잖아요. 그럼 여기도
2000 사이즈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바꿔 가시면서 여러분 장면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빨리 세팅하기 위해서 사이즈나 옵션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두 개 안 하셔도 이 밑에 있는 거 두 개 옵션 체크하면 자동으로 랜덤하게 되니까. 그래서 PBR로 했던 매핑 소스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렌더링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위치도 다르고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튀어나오는 형태도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쁘게 표현됐죠? 그 다음에 재질을 이렇게 적용해 주면 그 재질도 디스플레이먼트하고 똑같은 상태로 표현이 되겠죠? 위치, 형태 이렇게 해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디퓨전은 빼고 렌더링해서 완료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맵을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범프에 연결되어 있는 노멀 맵이 디테일한 범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V-Ray 디스플레이먼트에는 좀 큰 형태를 표현한다면 노멀 맵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그 범프까지 다 표현해서 더 디테일을 만들어주니까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디테일한 돌 표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번 시간은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활용해서 앞쪽으로만 튀어나오고 불규칙한 재질감을 연결되지 않게끔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작업할 때 도움 되시길 바라고 잔머리처럼 한 거니까 더 완벽한 방법이 생기면 저도 좋겠고요. 스트레스 없이 작업에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V-Ray 내용으로 만나요.